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여브리 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하십니까? 저도 사실 증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여브리는 투자의 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 대상,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예측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브리는 사람의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한다 하면 사실 적극적일 수도 있고 약간 소극적 투자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 여브리는 자본과 재력을 바탕으로 큰 손, 말하자면 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어떤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위험도 역시 상중하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가 보통 자본을 투자해서 증권에 ELS를 투자할 때 위험도에 상중하가 있습니다. 여브리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위험 난이도 상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왜냐? 마지막에 여브리는 이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자결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거든요. 이 여브리 열전에서 주제를 말한다 하면 어떤 가치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가져보자, 그런 기회를 찾아보자, 또 한 가지 그러한 기회를 찾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기운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여브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브리는 누군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브리는 한나라에서 장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전국시대에 여러 제후국을 옮겨다니면서 큰 손으로서 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브리가 조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전국시대에서 조나라와 진나라 사이에는 여러 번의 전투도 벌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브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조나라에서 이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인에 대해서 계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 진나라의 왕은 소왕이었습니다. 이 소왕은 약 56년 동안 왕을 역임합니다. 오랫동안 왕이 되어 있었죠. 소왕 40년째에 소왕의 아들이 안국군이 있었는데 태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효모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왕위를 약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안국군의 부인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화양 부인이고 상당히 안국군이 아끼는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양 부인을 통해서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안국군의 부인으로 하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라는 여자 밑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여브리와 같이 활동하게 되는 이인입니다. 이 이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자초라고 또 바뀌게 되고요. 이 자초에서 나중에 왕이, 이분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었을 때는 장양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 자초, 장양왕 이 세 사람은 같은 인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이라는 여자 밑에서 태어난 이인이 이웃나라인 조나라의 볼모로 가게 됐습니다. 안국군의 아들 중에는 약 한 2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인은 그 중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볼모로 조나라에 보내지긴 했는데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는 사실 여러 번의 전투도 있었고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볼모로 가 있는 진나라의 왕실의 이 이인은 조나라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또 당시에는 장평전투도 있었고 조만간 인전 진나라에서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을 또 포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조나라에서는 진나라에서 볼모로 온 자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고 좀 푸대접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이러한 사람을 장사꾼이었던 여브리가 한나라에서 조나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넘어갔다가 자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자초가 왕실의 인물이고 또 여브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바로 투자 대상,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부리가 자초를 보고 기와 과거, 그러니까 여기서 기와 과거라고 하는데 이 고사성어에는 기할 기, 그 다음에 재와 화, 오를까, 살거. 그래서 진귀한 물건이나 어떤 사람, 진귀한 사람이 당장은 그렇게 뭐 썩 쓸 곳이 있지 않다 하여도 미래에 먼 훗날에 이를 잘 다듬고 잘 보호하고 하면 미래에 아주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 기화과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리는 자초를 만나고서 아 이러한 사람은 내가 사들만 하다. 이 뭐 좀 거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과 미래를 보는 그러한 해안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부리가. 그래서 이 여부리가 자초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가문을 좀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자초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초가 자기의 처지를 알았는지 살짝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의 가문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부리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나는 당신 가문에 기대서 나 역시도 잘 될 것이다. 나는 그걸 안다. 당신을 통해서 나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진나라의 소왕은 많이 늙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당신의 아버지인 안국군이 왕이 될 것인데 지금 당신 아버지의 안국군의 부인으로서는 두 분이 계시다. 근데 당신의 친어머니는 뭐 별로 아끼시는 것 같지 않고 화양 부인을 당신 아버지가 엄청 아끼시는데 마침 그분한테는 자녀가 없으니 당신 자초가 그 화양 부인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당신에게 왕위가 물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초가 좀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한 20명이 더 있는데 당신이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 경쟁률 되겠습니까?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태자 자리를 놓고서 뭐 싸울 만한 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부리가 또 자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좀 객지에 나와 있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당신이 뭐 여기서 태자 자리를 노려볼 만한 그런 기회도 없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거꾸로 화양 부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화양 부인이 당신을 양아들로 삼게 되면 나중에 당신에게 후사를 맡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나 한번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그 말을 듣고서 자초가 당신 말대로만 과연 된다 그러면 내가 솔직히 내가 갖게 되는 것의 절반을 당신한테 주겠소 라고 이렇게 서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자, 투자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 투자하는 사람만이 좋아서도 안 되고 투자를 받는 사람 역시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가치에 대해서 나중에 성사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는 같이 나눠 갖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자초하고 여부리 아주 뽕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부리가 조나라에서 다시 진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여부리 상인이 뭐 태자의 부인이 되는 사람을 뭐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예물이나 이런 귀한 것들을 사가지고 선물을 쭉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화양 부인의 그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통해서 화양 부인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이제 전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언니라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듣건데 저기 지금 저 조나라의 골모로 가 있는 자초가 거기서도 이 화양 부인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화양 부인의 양아들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침 화양 부인이 자식이 없으니 지금 현재는 안국군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안국군이 어떤 변고가 생겼을 때 그때 후사로서는 다른 사람이 생길 텐데 자식도 없는 화양 부인이 안국군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도 계속 이 자리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미래를 생각해서 자초를 화양 부인의 양아들로 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또 이제 넌지시 던져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화양 부인의 그 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 만한 듯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화양 부인께서 자초를 양아들로 삼고 나면 나중에 자초에게 안국군이 후사를 물려주겠다 약속하는 순간 화양 부인한테도 믿을 만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전달하게 만듭니다. 자, 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화양 부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옳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인 안국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적지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나는 지금 후사가 없다. 당신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걸 잘 아는데 내가 후사가 없으니 혹시라도 병고가 있을 때 내가 불행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초나라에 가 있는 자초를 내 양아들로 삼고 싶고 나중에 후사로 인정받고 싶다. 라고 안국군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안국군이 화양부인을 너무 아껴서 그런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일단 받아낸 거예요. 안국군이 죽고 나서 다음 후사로는 화양부인이 양아들로 입적시킨 자초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 이런 식의 약속을 한 거죠. 여부리는 자기의 가치에 맞게끔 투자 전략도 세웠고 또 그에 맞춰서 어떤 수순을 쭉 밟아서 현재까지는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부터는 또 자초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부리는 이 일을 성사시켜 놓고 이제부터는 자초를 잘 챙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부리도 조나라 상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나라 여자인 그 외모가 좀 뛰어나고 춤도 잘 추는 여기서 이제 무희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조희입니다. 조희라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했는데 어느 날 자초하고 같이 이제 조나라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자초가 여부리가 같이 살고 있는 조희를 보고서 저 여자를 놔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초가. 그러니까 여부리가 자기가 아끼던 여잔데 이거를 달라고 하니 안 줄 수도 없고 주잔이 좀 아깝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부리는 거기서 미래의 투자 가치를 생각한 거죠. 이 여자 하나보다 나는 저 자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이를 자초에게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부리는 자초가 요구를 하니까 자기가 임신시킨 조이라는 여자를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초한테 넘겨줍니다. 자초는 모르고 받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초의 아이가 아닌 여부리의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자초에게 시집을 가게 된 거죠. 조이라는 여자가. 자, 이래서 자초는 이 조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 나중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출생이 기원전 259년도에 출생한 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정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거예요. 성장해서. 자, 259년에 출생을 했으니까 이 시점에 조나라하고 진나라는 장평전투 바로 그 직전후가 되겠죠. 그 시점에 이제 정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 소왕이 50년 되던 해, 그러니까 정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이제 진나라 시왕이 아직 아기, 뭐 한 두 돌, 세 돌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을 포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포위하게 되자 이 조나라는 그동안 볼모로 잡고 있었던 자초가 꼴보기 싫어졌잖아요. 그 일가, 그 후손들도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나라에서는 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목숨에 어떤 위협을 느끼니까 여부리가 자초를 데리고, 자초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초를 데리고 조나라를 탈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뭐 탈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재력 있는 여부리가 돈을 씁니다. 자기들을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금으로 된 600건을 주고 몰래 조나라를 빠져나와서 진나라로 먼저 돌아옵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여부리와 자초는 돈을 쓰고 뇌물을 쓰고 조나라를 탈출해서 진나라로 먼저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 남아있던 이 조이라는 여자와 나중에 시황이 되는 이 정은 아이는 아직 조나라에 묶여 있었는데 이 조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조나라의 그 재력가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돈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조나라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사했던 거죠. 그 이후에도. 그러고 나서 진나라의 소왕이 죽게 됩니다.
56년 동안 제의를 하고서 죽게 되니까 그 바로 이어서 이제 안극군이, 태자로 있던 안극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당시에 화양 부인이 황후에 오르게 된 거죠. 왕후죠, 왕후. 왕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계획했던 대로 자초는 이제 태자로 명명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부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초가 태자로 임명되고 나니까 조나라에서는 이번에 또 진나라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 야, 안 되겠다. 이 예전에 여기에 그 볼모로 있었던 자초가 저 진나라, 막강한 진나라의 태자가 됐으면 됐는데 지금 조의하고 그 자초의 아들인 정이 이 조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대충 대해서는 안 되겠다.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희와 정을 다시 조나라에서 진나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는 자기 아내인 조희와 그 다음에 아들인 정을 받아들여서 진나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초가 진나라로 돌아갔고 나중에 태자로서 임명되고 난 이후에 조희와 그의 아들인 정이 진나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이 시점에 왕위가 계속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안극군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딱 1년만 왕위, 왕권을 유지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태자였던 자초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부리를 자기를 이렇게 태자에서 왕권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장양왕인 이 자초가 이제 장양왕이 되는데 장양왕이 여부리를 이제 승상으로 신분을 올리고 또 문신호에 봉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문신호는 낙양 땅에 낙양이라 하면 이제 장안에서 이쪽 동쪽으로 옛날에 주나라의 이제 수도였었죠. 그 낙양 땅에 10만 호의 시급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부리는 자초를 잘 이 왕권까지 만들면서 일단 자기의 권력 그다음에 지위도 올라가게 되었고 상인에서 거대 상인에서 이제 권력까지 얻게 된 거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더해서 낙양이라는 오래된 그 도시에 10만 호라는 봉읍까지 받게 되었다. 출세를 한 거죠. 투자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초가 장양왕이 또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약 4년 정도 유지하다가 이 자초 장양왕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또 후손인 정,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되는 이 정이 그때 나이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살인 기원전 246년에 진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부리는 자초를 왕으로 만들었고 또 그의 아들인 정을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정은 사실 여부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마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여자에게 자기의 아이를 임신시켜서 왕이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후손으로 여자를 바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지난번 춘신군 열전에서 초나라에서도 있었죠. 근데 이 진나라에서 있었던 이 여부리 사건, 이게 더 먼저 선행하는 것이고 나중에 저 초나라에서도 춘신군이 자기 아이를 이원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에게 임신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원의 계략에 의해서 자기 여자를, 춘신군의 여자를 왕에게 바치고 또 왕이 나중에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초나라의 유왕이 되는데 그 사람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 여부리 열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아마 그 시대 때는 좀 유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또 여부리 열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나라의 어린 왕이 13살의 왕에 오르게 되니까 이 여부리가 이제 여기서 글로 표현하는 중부라고 합니다. 중부. 이 중자는 버금간을 중의 아버지 부자인데 여부리가 어린 진시황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왕권에 관련된 그런 힘을 사실상 여부리가 다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진나라의 어떤 모든 체계가 여부리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부리는 원래 정의 어머니 조희는
뭐 자취의 부인이지만 원래는 자기 부인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여부리의 부인이었습니다. 준 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부리와 조이가 정을 통합니다. 이 어린 왕을 두고서도. 그러면서 여부리와 정을 통하고 이제 쭉 지내고 있는데 여부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태우마마죠. 말하자면 태우마마인데 여부리가 태우마마하고 정을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혹시라도 바깥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니까 여부리가 더 이상 조이를 가까이 두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로 하고 이번에는 여부리가 진나라의 어떤 모든 권한을 다 잡은 상태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부리 당시에 주변에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쭉 보면 제가 이적지 열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나라마다 공자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사공자라고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 나라에 맹상군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빈객을 좋아하고 이러한 빈객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부리도 진나라에는 아직 그만한 재력을 갖추고서 이 빈객들을 모아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부리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맹상군을 흉내내는 거죠. 또 제 나라뿐이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조나라에도 평왕군이 있었고 또 위나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신릉군이 있었습니다. 위무기 신릉군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초나라에는 춘신군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전국의 사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각각의 제휴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빈객들을 모아서 그들로부터 뭔가 역량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그 시점이었죠. 근데 여부리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 진나라만 그 나라의 국력에 못지않게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부리가 식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부리는 자기 밑에 또 식객이 한 3,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제가 열전을 쭉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인물 중에서 감무 열전에서 감무의 손자인 감나가 이 당시 여부리의 식객으로 들어갔었던 것이고 나중에 진나라 진시 황제를 도와서 재상 역할을 하고 아주 충신 역할을 했었던 이사도 사실은 이 여부리 밑에서 빈객으로서 또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부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부리는 이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마천 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학문들이라든지 뭐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뭐 12기 6론 8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시춘추라는 집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당시 어떤 학문적인 집대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백과사전 마냥. 근데 이러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빈객들, 유능한 사람들, 글 잘 쓰는 사람들은 학문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여시춘추라는 것을 이제 완성시킵니다. 근데 그 시점이 기원전 239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여시춘추를 완성시키고 나서 여부리는 이 책을 함양의 그 성문, 시장문 앞에 딱 펼쳐놓은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국의 유사나 빈객들, 그러니까 이 제국의 다른 나라도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여시춘추에 들어있는 글 중에 단 한 글자라도 빼내거나 할 수 있다라면 뭐 오류가 있다면 아니면 잘못이 있다면 아니면 사상이라든지 그 이론에 문제가 있다면 토를 달아라. 그런 한 글자라도 오점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주겠다라는 상금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사성어로 일자천금이라고 하는데 이 일자천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글자 한자에 천금이라는 뜻입니다. 글자 한자에 천금을 주겠다. 매우 빼어난 글씨나 어떤 시문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자천금이라는 말이 고사성어가 이 여시춘추의 이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나라의 진시황은 아직은 이제 어린 왕이었고 권력은 여부리가 대신해서 다 하고 있었고 또 이 진나라 진시황의 어머니 태후인 조희는 여부리하고 정을 통하다가 여부리가 이제 조금 거리를 두니까 조희라는 여자가 옥녀 같은 여자였는 모양입니다. 남자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부리가 그거를 알았는지 나 말고 다른 상대를 구해주는 겁니다. 조희에게. 근데 여기 책에 아주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안 해도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가 적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예라는 사람을 여부리가 구해요. 한 사람을 이제 발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근. 남근이 상당히 그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경에다가 오동나무 수레바퀴를 달아가지고 이거 끌고 다니게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여부리가. 야, 이런, 이게 이제 정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이었나 봐요. 그래서 태우가 이 소문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가, 야, 이 노예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근을 막 강화, 아,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굴이 빨개지네, 내가. 그래서 이제 태우가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색을 밝히는 이 태우가 듣게 해서, 이제 태우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 뭐 색이 강한 여자니까, 옥녀 같은 여자니까.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시켜가지고 태우한테 그 정보를 살짝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우가 욕심을 내죠. 누군지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태우가 뭐 아무 남자나 막 만날 수 있겠어요? 뭐 남근이 크다 해도 무조건 만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양식을 갖춰야죠. 그래서 여부리가 또 어떤 계략을 꾸며주냐면, 그 노예라는 사람을 잡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명으로 저놈은 남근을 잘라라. 그 궁형에 처한 거죠. 그래서 궁형에 처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겁니다. 실행은 하지 않고. 그래서 남근이 잘린 것처럼 만든 다음에 이 노예를 궁궐로 들이는 거예요. 궁궐로 들여서 이 조이라는 그 태우에게 가까이 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들이 보면 남근이 잘리게 되면 여성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털도 없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 눈썹도 뽑고 쿠션도 뽑고 맨날 이러면서 이 남근이 달려있는데 궁형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환관을 만들어버립니다. 내시가 된 거죠. 그래서 궁에 들어가가지고 조이 밑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하는 겁니다. 태우마마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제 정을 통하게 된 거죠. 이제 전문 그 상대가 된 거죠. 그렇지. 노예를 통해서 진나라의 진시황의 어머니인 조이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성적인 만족을. 그런데 이 사이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 남편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리가 퍼져나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기를 넘기냐면 옹이라는 지역에 또 궁궐이 하나 또 있었나 봅니다. 그쪽으로 뭐 몸이 아프다 하면서 요양을 하겠다 하면서 그 옹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또 출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을 낳아요. 또 한 명도 아니고. 그냥 노예의 자식이 둘씩이나 생긴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쉬쉬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태우의 사랑을 받게 된 이 노예라는 놈이 이제 권력도 있고 태우의 비호도 받고 또 여부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부리가 또 눈 감아주고 하니까 이제 뭐 방방 뜬 거죠. 그래서 노예 밑에 또 사인이 뭐 1,000명씩이나 또 이렇게 거느리게 되고 아주 그냥 으름장을 놓고 아주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 진시황이 이제 왕이 된 지 7년 정도 지나서 이번에 이제 하태우, 그러니까 장양왕, 자초의 어머니였던 생모죠. 그 하태우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안국권하고 화양부인은 같이 이제 가까이 묘를 같이 했는데 자초의 생모였던 하태우는 따로 묘를 두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의 세력도 만들어가고 또 궁궐 안에서 나쁜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어디 뭐 감춰지겠습니까? 어느 날 궁궐 안에 한 사람이 그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실제로 환관이 아니다. 내시가 아니다. 또 거기다 태우하고 뭐 정을 통해서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있고 또 내가 듣기로는 나중에 진나라의 진시황을 유사시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왕으로 만들겠다 이런 모략을 꾸몄다라고 이제 오픈을 해버려요. 자, 오픈을 해서 비리를 폭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진시황은 노예를 잡아들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하니까 이 노예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또 주제. 그래서 노예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기원전 238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있게 하려고 뭐 정면 승부를 걸은 거죠. 진시황에게. 근데 이 진시황이 뭐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진시황은 이 노예를 붙잡아서 이 노예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공표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노예를 잡아서 거여령에 처해버리고 또 그 일족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 노예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 둘도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노예의 난은 뭐 그걸로 끝나게 된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여기서 노예가 여러분들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뽕이라는 영화 이대근하고 이미숙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대근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고 뭐 권력 있으면 막 휘둘러고. 자, 그래서 결국 노예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진시황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하고 여부리가 정을 토하는 것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던 것 같고 어린 나이 때문에 또 이 여부리가 워낙 그 자기 아버지처럼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으니 이제 노예까지 또 자기 어머니에게 저런 웃기는 이야기를 만들어 놨으니 이 모든 것이 여부리의 계략이고 뭐 여부리의 모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여부리를 당신에게 더 이상 난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부리를 잡아서 죽일 수는 없는 그런 약간의 그 어떤 감정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마 이제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진시황 10년 10월에 관직에서 상국이었던 여부리를 내쫓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부리는 함양에서 낙양 쪽으로 하남 쪽으로 이제 떠나게 됐고 그래서 여부리를 이제 수도 함양에서 바깥으로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부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뭐 재력과 그동안의 권력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직도 잔여 그 힘이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다시 하남 쪽에 여부리에게 막 붙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낙마를 하고 낙상을 했는데도 정계에서도 낙상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옛날의 그 권세와 어떤 그 인맥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 꼼꼼을 더 얻어볼까 하는 그런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처럼 이 여부리 계략과 모략으로 쓰여서 자기의 출세를 달렸던 이 사람 밑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진시황은 그것을 딱 지켜보다 보니까 야 잘못하면 또 저 반역을 일으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뭐 사실 여부리 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괜히 들어갔겠습니까? 여부리를 통해서 또 반역을 하거나 뭐 이래서 자기도 한자리 얻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진시황은 결국 이 여부리를 더 멀은 데로 쫓겨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촉당으로 갔어요.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촉당이라는 데는 상당히 오지지 않습니까? 다음에 전 한나라의 유방도 아마 촉당 가가지고 고생 좀 했던 것 같은데 항우한테 밀려가지고 역시나 이 여부리를 이 촉당으로 옮겨가서 살게 해버리니까 여부리가 느낀 겁니다. 여부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두려워졌는지 독주를 마시고 자결을 합니다. 독주를 마시고 결국 죽게 됐어요. 자, 이 여부리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여부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가치. 여부리는 처음에 자초라는 인물을 보면서 가치를 제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 가치가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오랜 동안 그 가치에 눌러앉다 보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자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례로 아주 뭐 간단한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증권 증시에 투자를 했다가 개미들 뭐 자결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결하기 이전에는 한때는 조그만 투자를 통해서 큰 이득을 올려서 기분이 좋아 주식에 계속 매달리다가 결정적인 순간 한 방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IMF라든지 미국의 서브프라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방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더 이상 자기가 다시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깡통계좌라고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부리도 결국은 그 모든 자기의 권력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죽게 되는, 자결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큰 권력을 가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면 남이 죽이든지. 결국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진시황이 왕이 된 지 19년 뒤에
태우, 이 조이도 죽었어요. 근데 이 진시황은 자기의 어머니, 이 남색을 밝히던 자기 어머니 조이를 그래도 어머니라고 자기 아버지였던 장양왕하고 같이 함께 묘소를 만들고 채양에 합장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어머니는 끝까지 챙기긴 챙겼네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쓴 태상홍은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이 여부리와 노예 얘기를 하면서 노예에 대한 이야기도 자기가 들었다. 그리고 또 이 노예가 음모를 꾸몄다. 진시황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까봐 음모도 꾸미고 반역의 기회도 이제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진시황에 대응해서 왕의 도장도 훔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군사들도 만들고 사병도 만들고 해서 기년궁이라는 곳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반항을 했었는데 결국 진시황이 자기의 관리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또 결국은 제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마천의 태사공은 여부리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내려요. 공자가 말한 이야기를 공자가 논어의 안회 편에서 소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소문이 뭐냐면 말뿐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부리가 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뿐인 그런 사람이다. 그 진정성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부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미래를 보는 어떤 해안,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가치에 대해서 이제 찾아나가고 뭐 이런 거 다 좋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여부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기의 해안, 미래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안목 이런 거 가지고서 결국 성공을 했다가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또 여시춘추를 발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자천금이라는 그 포상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돈 좀 있고 권력도 좀 갖게 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허세를 좀 부리잖아요. 이 뭐 여부리가 딱 그적인 것 같습니다. 재력가의 그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절대 권력자가 자기 과실을 하기 위해서 뭐 글자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내가 천금을 주겠다 이런 그 자기 과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러므로 해서 이보다 어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오자를 찾아내거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인재를 찾아보려는 생각도 물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여부리는 어떤 기회주의자로서밖에 보여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부리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부리의 해안은 우리가 좀 보고 배울만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또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쁜 길로 들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특히 이런 사례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뭐 각종 비리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서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 권력자들이 우리 사회에 롤모델이 되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부리 열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열전 또 미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전은 자객 열전입니다. 자객. 칼 좀 쓰고 사람 암살하고 뭐 이런 인물들 딱 다섯 명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중에 이름을 들면 전제, 예양, 섭정 그리고 조형, 형가인데요. 이 자객들이 옳은 일을 갖고 자객을 한 사람도 있고 옳음을 위해서 자객의 행실을 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자객 행세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객 열전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영상 올려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